시간. 콜롬보까지. 스리랑카에 콜롬보 공항까지 갔다가 콜롬보 공항에서 3시간 대기 타고 말레 공항으로 몰디브로 갑니다. 멋있네. 스리랑카의 모습. 스리랑칸 에어. 다 먹고. 대단한데 이거 뭐지? 케이크인가? 생크림밖에 없는데? 요거트랑 생크림 같은데? 지나서 오면은 더 빠를 텐데 굳이 바다 쪽으로 삥 둘러서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하네. 아니 여기 인천에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니은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근데 또 웃긴 게 여기 뭐 타일랜드랑 뭐 베트남이랑 미얀마 여기는 또 이렇게 그냥 지나와요. 여기 콜롬보로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몰디브는 여기. 불을 왜 안 켜주지? 콜롬보 공항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그 에어포트로 들어가는 내리자마자 상당히 덥하네요. 덥하다는 게 뭔 말이지? 덥다와 습하다에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근데 손잡이가 풀이라 선풍기를 잡고 계시네. 지금은 스리랑카에 콜롬보에 왔고 지금 이제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대기 타야 돼. 지금은 발 마사지를. 스리랑카 공항에 만수센터에 있는 면세점으로 왔는데 제가 그 몰디브가 그 벌레가 많다 그러는데 모르고 긴팔을 안 챙겼거든요.
긴팔을 좀 보려고. 이게 나이키. 나이키가 보여서 왔는데 긴팔이 없고 나이키인데 왜 스케쳐스가 있지? 컨버스도 있네. 나이키 맞나요? 윈드브레이커. 아, 올리. 친구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순 씨라고 8월에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하신답니다. My Instagram ID in Korea direct message to me. Okay? 카순, my Wi-Fi. October? Yeah. How old are you? 29? 동생이네. I'm Korean musician. 카순? 어. 오. 어, if you DM to me when you come to Korea, I will buy you a meal. Okay? My YouTube channel name Yun Dam Baek. My song. $13 million. Yeah. Okay. Yeah. Ah, 존나 피곤하네. 아니 솔직히 배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강릉 왔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여기 경치를 보니까 미치긴 했네. 그 도전 지구 탐험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데서만 보던 뷰를 여기서 보니까 신기한. 야 죽는다. 내 방키. 여기가 제 방입니다. 기대가 되는 바이네.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야. 디얼 미스터 윤 신열 개인 스파. TV는 삼성. 근본 있네. 자, 바로 바다로 빠진다. 정글 같네, 정글.
올리브에서 만난 첫 번째 아침. 정글이 높았는 정글 위가 아니라 정글 안을 보는 기분이네요. 완전 열대우림 숲같이 돼 있어서. 날씨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더워. 그냥 기분 좀 덜 나쁜 찝찝함? 막 더워서 미치겠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태국 날씨보단 나은 듯. 조식, 코코보드의 뒤에 조식인데 제가 뭐 이런 거 설명 같은 거 잘 못해서 한번. 와 이거 뭐야, 꿀을 그냥 꿀 벌집 채로 먹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걸 직접 구워주는 팬케이크를. Good morning. 베이커리류가 많고 과일도 엄청 많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구나 여기서. Good morning. 아침이라 부담 없이 먹으라고 빵이 많네. 저 녀석 보소. 부동 먹으려고 막. 얻어 먹으려고 막 기웃거리네. 죽이네. 바닷바람 맞은 떡서 아이스 커피. 그래봤다. 그걸 한국 사람 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